그 언론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안달이 났는데요. 막상 그 지지율은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 네, 정부 흔들지 못해 안달난 언론들. 지금 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은 언론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보도에 단골로 붙이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지만 최소한 방역 대책에 관한 한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이니 따져보고 싶지도 않다고 네, 이 더브리핑에 이렇게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정부는 감염의 확산도 막으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최대한 안심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정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신종 감염병이므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 투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오락가락, 우왕좌왕, 이런 비판을 감수할 만한 것은 지난 2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그 후에 검토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리 주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 직전에 이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만 확대 회의 중 검토 방침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 혹은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단 방침은 이날 확대 회의에서 확정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 확대 회의에서 검토될 사안을 확정 방침으로 발표한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날 대통령께서는 방역 전문가들 청와대로 초대해서 입국 금지를 중심으로 한 의견을 수렴했고 중국 내에서도 후베이성과 이외 지역의 발병 상황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끝에 변경된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러니까 트집잡기에 불과한 거죠. 이 대부분의 기자들이 질문에 즉답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 모두 오락가락이나 답변 미루기로 몰아세우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 세계일보는 지난 4일 인천발 광저우성 대한항공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 답변을 돌린 것, 그리고 중국 입국자를 제한하면 밀입국자 증가 등 부작용 대책 여부의 질문에 즉답을 못한 것을 놓고 중수본으로 답변을 미루고 중수본은 전체 부처의 업무를 총괄해 책임있게 답변을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그냥 비난에 가까운 건데요. 아무리 그 중앙사고수습본부라도 근거 없는 보도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베이성 입국 금지 부작용에 대해선 후베이성 발행 여권 혹은 후베이 영사관 발급 비자로 확인할 수 있어 이 입국 금지 대상자가 밀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그 다음날 브리핑에서 언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비상체제고 전쟁 중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일상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정도가 되면 병원, 공항, 현장에 가 있어야지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인력 낭비죠. 공보 담당자도 세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들 알다시피 귀국 희망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정보를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하거나 일정에 쫓겨 해당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가지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이런 걸 가지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조선일보는 지난 2월 4일 치사율 4에서 5%, 확진자 수 동선도 오락가락, 정부 발표 못 믿겠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도 언급이 됐듯이 치사율은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선일보는 중국 현지 치사율이 2.1%에 불과하고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이 3.1%며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0.2% 아래로 떨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치열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한시의 치사율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2월 5일 현재도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사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느 시점의 리얼타임 치사율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판단할 수 있는 장기 추세가 중요한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장기 추세의 전망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질병관리본부도 치사율을 4에서 5%로 봤다고 설명한 건 그 발병 초기 상황을 다룬 논문을 참고해서 한 거고, 현재도 이 감염증의 치사율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저렇게 뭐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부를 흠집내기 바쁩니다. 이 무증상 전파에 대한 입장도 항상 문제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발표나 과학 논문을 참고하긴 하지만 이런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무증상 전파의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이 기사에도 언급하고 있는 무증상 전파 사례를 전했던 독일의 의학 논문도 케이스 오류로 철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렇게 보시면 정은경 본부장이 지난 2월 3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O가 1월 29일에 조사 지침을 낸 바가 있고, 거기에는 하루 전부터 조사를 하라고는 돼 있지만, 그 지침이 보편적인 지침이 아니고 초기에 몇 사례에 대한 조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결국에는 예, 정 본부장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 정부가 WHO 지침보다 역학조사와 방역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저렇게 흠집을 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착같이 우한폐렴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거는 현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WHO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특정 지역이 담긴 거나 혹은 특정 인물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간 거는 일종의 혐오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 굉장한 그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는 이런 특정 지역을 담은 그런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일보 그리고 세계일보 뭐 이런 일부 언론사들은 계속 저렇게 특정 지역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결국엔 이런 그 좀 자극적이고 혐오를 부추기고 이게 뭐 정치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 정부의 흠집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특정 언론사들은 뭐 그런 걸 내포하면서도 특히나 자기네들 그 조회수를 높일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거를 앞세워서 저렇게 계속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로 반등했습니다. 진짜 이 이유가 4주 만에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는데요. 리얼미터는 전주 대비 모든 지역과 남성, 여성,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 보수,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정부와 각 정당 대처를 평가한 의미라며, 국민들은 현재 정부의 대처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점이 긍정평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자세한 거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라든지 뭐 일부 언론에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국민들은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그 조선일보가 굳이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써가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딴 단어들을 써가면서 현 정부를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이거를 진짜 최우선으로 삼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런 새로 등장한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바로바로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노력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하냐? 그러니까 뭐 마치 진짜 정부가 막 신이라도 된 듯이 무슨 그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때그때 가려운 부분을 긁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도 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다.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이건 또 다시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아무리 저렇게 해서 그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어그로성 그리고 그 자극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 약발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튜버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그 언론 미디어 그 구조가 더 이상 기존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뭔가 명예라든가 이런 신뢰도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지금 실추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사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으면 애초에 되는 건데 자신네들이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불안을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잘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